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원 크리에이티브 대표 원영중입니다. 저는 36년 차 헤어 디자이너이고요. 전문 헤어 디자이너들을 교육하고 있는 에듀케이터입니다. 오늘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헤어 커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에게 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고객들과 만나면서 서비스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펌도 있고, 염색도 있고, 블로우 드라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기술과 함께 놓고 본다 했을 때 9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어커트입니다. 기술 중에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헤어커트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에게는 무엇보다도 커트 기술이 중요하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3년차, 5년차 초급 디자이너로 승급을 하고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도 커트 기술이 빠르게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모든 기술은 처음에 배울 때는 기본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커트 기술은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고객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먼저 기본을 철저하게 배우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원칙으로 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본을 전부 가질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숙련이 될 수 있는 훈련만이 점점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기본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희 소음 크리에이티브는 런던의 비달 사순의 기술 철학과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바우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미니멀리즘의 디자인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음에서는 기본을 갖기 위해서 사순의 67년간 만들어 놓은 커트의 기본을 우리나라에 최적화시켜서 그리고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서 기본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죠. 훈련과 기본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훈련 시스템과 정확한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경력별로 좀 나뉘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기본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마하는 것이 결국은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음에서는 경력별 난이도를 달리해서 좀 더 경력에 맞게 기본을 내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디자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실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져 있고 경력별 또는 실력별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력별로 나누어 봤을 때 초급 디자이너와 경력 3년차 정도의 디자이너에게는 저희가 10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디자이너로서의 비전, 어떠한 일을 하는지, 헤어 디자이너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그 다음에 라이브 데모를 통한 실제 보여주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커트를 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디자인을 창작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레벨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에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스터의 경지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경력이 쌓이다 보면 내가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음에서는 강사 양성 코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홈에서는 이달사순 스타일 전문 강사 민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사 양성 코스를 마치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강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코스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 코스가 있는데 살롱에서 작업을 하는 기술과 또 내가 모델 작업을 해서 화보를 찍거나 컬렉션을 발표할 수 있는 마스터의 경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마스터의 실력과 경력이 많은 헤어 디자이너의 실력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렇게 명품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고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마스터 코스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홈에서는 헤어 디자이너의 입문자부터 마스터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이 저희의 비전이죠. 마스터가 될 때까지 헤어 디자이너들은 정말 열심히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기술의 중심에 있는 헤어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배움은 언제나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소음이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트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교육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